궁금한 사람이 생기면 검색을 해봐. 그리고 위키에 그 사람 일생을 쭉 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이제 갑자기 뭐 브래드 핏이 딱 떴다.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애지? 걔 어디 출신이? 미조리 출신이에요. 왜 브래드 핏?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의 힙합 MC. 디트로이트 출신이면 에미넴이야. 어, 정답. 아, 선생님도 그럼 같이 하시면 되잖아. 어, 그래도 하시면 돼. 어? 아, 그랬어? 두 명이 한 팀이세요? 두 분이? 둘. 난 몰라. 야, 배우팀, 제작팀 아니야. 매니저. 월요일인데 밥 내기죠. 점심 내기. 그래. 월요일 점심. 월요일 점심. 비 오는 날이고. 비 오고. 그럼 나 결혼 시키면 되나? 그럼 수제비를 하든 뭘 하든. 야, 그 수제비 시켜먹는 너무 불어. 아, 수제비는 못 시켜먹지. 맛있는 거 시켜먹자. 밀면, 밀면. 밀면은 괜찮아. 예, 밀면. 아, 밀면 차갑잖아요. 그래. 히터 틀어놓고 먹고. 끓는 거에 그. 자, 그럼 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을 외치면 되고. 나는 그런 걸 정답 이런 거 못하겠더라. 아니, 그냥 선생님 그냥 아무거나 외치세요. 그냥 일단. 어디가? 두 명 다 맞추면 되죠. 두 명 다 맞춰야 그 팀이 있죠. 그러니까. 정답. 인물 퀴즈래, 인물 퀴즈. 196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아, 너무 옛날. 일찍 죽었구나. 문제. 몇 살에 죽은 거예요? 문제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 민주당 의원으로 시작. 하버드 대학교. 정답. 존 F. 케네디. 맞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그거는 뭐 사진한테 내 누워 떡 먹겠다. 선생님이 나가시면 인터넷 1점입니다. 기회는 이제 선생님밖에. 내가 또 맞춰야 돼. 상이 없어요. 영국의 영국 팝 아트 화가입니다. 팝 아트 영국. 통속적인 스타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이용해 스냅 사진과 같은 전경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응? 어, 무대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무대 디자이너? 데이비드 호크니 아니야? 어, 정답! 끝났어. 영국 사람이라면서. 저기 정자 선생님 옆에 사는 거야.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야, 그러면 정자 선생님이 여기 살면 뭐 잘못된 거냐? 한국 사람인데? 나 진짜 말같지 않습니까? 뭘로 하셨어요? 팝아트, 무대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근데 내가 그 사람 언제 전시회에 갔는데 이 사람 무대 디자인도 했구나. 뭐 그렇게 내가 본데 다 잊어버렸어. 저는 모르겠어요. 팝아트. 요팀 1점. 선생님, 이제 배려는 여기까지. 정답이 저는 배려는 여기까지. 무대소라님. 어쩜. 아, 잘 됐어. 이제는 그냥 조선대 의의 있는데요. 네. 너무 옛날 사람만. 아니 어차피 역사에 있는 사람들인데 역사는 뭐 우리가 아니 현대 사람으로 해줘봐. 얘네 좋게 하면 난 이런 시합에 별 흥미가 없어. 해봐봐. 얘네 좋은 거 아는 거 해줘.